자, 그다음 문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제조 공정 중에서 가스화 방식에 의한 분류 네 가지를 적어라. 열 분해 공정, 그죠? 그다음에 접촉 분해 공정, 그다음 부분 연소 공정, 자, 그다음에 수소화 분해 공정, 그다음에 대체 천연가스 공정,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분해 공정, 그죠? 열 분해 공정, 그다음에 수소 분해 뭡니까? 열 분해 공정, 접촉 개질 공정, 접촉 개질 공정, 부분 연소 공정, 부분 연소 공정, 대체 천연가스 공정, 대체 천연가스 공정.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취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일단은 우리가 취성이다라고 하는 성질은 무슨 성질을 우리가 취성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취성이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 성질, 부서지기 쉬운 성질, 이것을 우리가 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취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Fe3C, 이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 강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그죠? 강에 붙어 있는 이 수소로 인해서 이것이 Fe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Fe, 그죠? Fe로 떨어져 나오면서 CH4, 메탄이 생성이 되는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수소 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소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몰이다. 이렇게 적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소 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강입니다. 강. 그렇죠? 강. 이 화학 반응식을 적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설명하기가 쉽겠죠. 수소 취성이라고 하면 강이 수소로 인해서, 그죠? 강이 수소로 인해서 강에 붙어 있는 이 탈탄 작용으로 인해서, 그죠?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탈리됨으로 해서, 그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수소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죠? 탈탄 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탈탄 작용. 탈탄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Fe3C를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강을 이루고 있는 주요 인자가, 그죠? 탄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뭡니까? 원소들이 강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탄소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야 강이 연성도 있고, 전성도 있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와 같은 성질이 되는 것인데요. 강에 붙어 있던 이 탄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잘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강이 잘 깨져버린다. 그렇죠? 부서져버린다. 이게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는 강의 기능에 우리가 부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원인이 되어서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성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탈탄 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수소 취성, 즉 다시 말해서 수소 취성, 네 수소성 원소. 자, 네 수소성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ungsten, 그죠? 크롬, 그다음 몰리브덴, 그다음 바나듐, 그다음 티탄, 이와 같은 물질들이, 이와 같은 원소들이 네 수소, 즉 다시 말해서 수소에 잘 견디는 그와 같은 원소들입니다. 이게,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당해 설비에 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의 명칭을 적어라. 자, 이것을 우리가 벤터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벤터스택.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벤터스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벤터스택이다. 자, 여러분들, 뭡니까? 공단 지역에 가보면, 그죠? 공단 지역에 가보면,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굴뚝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굴뚝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스 설비가 이렇게 우리가 가스 설비가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를 공급시키고 있는,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이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가스를 우리가 이와 같은 장소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가스를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방출을 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이 가스를 완전 연소시키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시키는 장치를, 이것을 우리가 벤터스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벤터스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벤터스택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이상 상태에서, 그죠? 이상 상태에서 내용물을, 그죠? 내용물을 완전 연소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플레어 스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플레어 스택.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플레어 스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벤트 스택하고 플레어 스택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플레어 스택은 여기에서 불꽃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꽃 모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불꽃 모양이 나와 있으면 플레어 스택. 자, 불꽃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벤트 스택. 여기에서 내용물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시킨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 연소시켰다라고 하는 용어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시켰다라고 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벤트 스택이 되는지 플레어 스택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